아침에 눈을 뜨면 네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네 생각이 나. 아느새 내 주변의 모든 건 익숙한 향기로 너에게 물들어. 화초에 꽃이 피어 네 생각이 나. 예쁜 걸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나. 오,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가 좋아하는 그 노래만 하루 종일 흥얼거려 네 생각이 나.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나 봐. 오늘 날씨와 되게 잘 어울리는 달콤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생각 들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Sing to You 함께하게 된 가수 존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ID 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출연하신 분들에 이어서 두 번째 바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이렇게 야외에서 노래를 부르고 관객과 호흡을 맞추는 게 얼마만인지 유진 씨는 좀 어떠신가요? 우선 솔지 선배님과 존박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약간 출연자로 왔지만 어느 순간 제가 약간 관객 모드가 되더라고. 약간 리허설을 했는데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 정유진이랑 가수를 여러분들께 눈도장 찍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또 저희가 순천향대학교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대학교에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시지 않나요, 두 분도? 저도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까지 왔었는데 제가 올해 2월에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졸업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또 진짜 젊음의 열기를 좀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분은 이제 젊음, 낭만, 패기, 열정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인 것 같아요. 난 정말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 진짜다. 방금 너무 속마음이었죠. 나도 돌아가고 싶다. 너무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겁 없이 뭐든 도전할 수 있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저 나이로 돌아간다면 좀 더 다양한 일도 해보고 과감 없이 도전을 해봤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유진 씨는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라면 사실 젊은 낭만 팩이면 대학교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20대에 딱 집합체잖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좋은 휴식의 시간과 또 추억의 시간을 좀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네 생각이라는 노래로 일단 첫 페이지를 장식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두 분 중 한 분이 채워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페이지는 제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이문세 선배님의 깊은 밤을 날아서라는 네 곡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아는 부분 있으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들려드릴게요. 진짜 너무너무 좋네요. 아니 이문세 선배님의 깊은 밤을 날아서라는 곡은 네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조성모 맞아요. 선배님도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진 씨는 이 곡을 준비할 때 좀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셨어요? 아 우선 제가 이제 대학교에 왔다 보니까 이 20대 풋풋함, 상큼함을 좀 이렇게 살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목소리 톤도 살짝 바꿨거든요. 제가 사실 발라드를 많이 부르는 타입이라 목소리가 좀 많이 낮은데 좀 이렇게 한껏 올려서 불러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약간 네. 공주님 손잡고 궁전으로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진짜요? 굉장히 밝고. 아 네, 진짜요? 너무 사랑스럽다. 성공했다. 네. 자 이렇게 칭찬 퍼레이드를 하는 거 보니 훈훈하죠. 다음 순서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노래 한 곡 부르셔야죠. 아, 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제가 남았죠 이 순서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곡은요. 요즘 대학생분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 네. 어떤 노래가 좀 인기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아티스트 그룹 네. 누가 있나요? 더보이즈, 뉴진스. 맞아요. 뭐가 맞나요? 이거 준비한 거 맞아요. 뉴진스 분들 곡을 예. 갖고 왔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거든요, 뉴진스를. 그래서 이 노래를 맨날 흥얼흥얼 대다가 뭔가 좀 젊은 학생들과 함께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원곡은 댄스곡이지만 어쿠스틱 버전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큐시트에 네. 솔지 씨가 어텐션 부르신다고 해서 아 찍겠다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귀호강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드랍 더 퀘스천 Want attention, wanna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나 우연히 마주친 척할래 못 본 척 지나갈래 You're so fine gotta get you know you 나와 나만 걸어가자 지금 돌아서면 잊어 To look at me back Hey 다 들켰어 나 널 보면 하트가 튀어나와 나 사탕을 찾는 baby 내 맘은 설레이지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한 건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다 같이 할까요? ATTENTION Attention is what I want ATTENTION Attention is what I want ATTENTION Attention is what I want attention 감사합니다. 우와. 사실 이 곡은 혼자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와서
급작스럽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어,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러게요. 싱투 고정 멤버로 그냥 쭉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그냥 같이 할까요, 여러분? 그냥 쭉 가죠, 피디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텐션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힘들었던 네. 점이 있으셨을까요, 뭔가? 힘들었던 점은 제가 사실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 노래를 폐를 끼치지 않고 좀 잘 불러봐야 하나. 근데 사실 이제 뉴진스님들의 그 상큼함과 이제 저랑은 또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 노래를 좀 어쿠스틱하게 바꿔봐야겠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농 익었어요. 좋은 느낌으로 뭔가 약간, 굉장히 세련미 있으면서 R&B 느낌의 끈적함이 네. 딱 살아있는 그거 있죠. 지금 생각난 건데 네. 그 초콜릿 보면 그냥 먹을 때보다 약간 살짝 녹았을 때 더 맛있는 거 아세요? 저도 사실 그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네, 준비를 해보려고 핫초코 같았어요. 네. 너무 멋있다. 노력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솔지 선배님 덕분에 분위기가 뭔가 한껏 뭔가 이렇게 확 후끈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될 텐데 이 어마어마한 노래를 이어서 이제 제가 받아야 되는데 이 곡은 저의 첫 미니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이 곡은 제가 굉장히 친한 김동률 이제 형이 저한테 그 선물을 해주신 곡이고 제가 굉장히 아끼는 곡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노래 들려드릴게요.
않죠. 그냥 묻어둬야 하는 이미 흘러간 지금 나는 다시 그 했어요. 어 저도. 아 진짜로요,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 약간 울컥하시지 않았나요? 진짜. 특히 저는 이 노래 매력이 그 존박님의 그 보이스와 가사말이 어우러짐이 정말 큰 매력이지 않나 싶은데. 네. 집에 가면서도 들으면서 가고 싶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아, 자 그러면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 네. 사실 제가 방금 부른 곡이 이제 그 김동률 선배님도 리메이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네. 제가 먼저 부르고 네. 동률이 형이 아 이거 내가 더 잘 부를 수 있다 해가지고.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아 농담. 아 그러면 존박님 먼저 내시고 나서 또 제가 이제 원조죠. 근데 형이 이 곡을 너무 아껴서 아, 예. 이제 김동률 선배님도 한번 부르셨는데. 근데 이 다음 곡도 이제 솔지 씨가 원조라는 그런 곡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아, 다음 곡으로는 네. 그냥 제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떤 선배님이 불러 주시진 않았고요. 제 이번 연도 2월에 나왔었던 계절의 끝에서라는 곡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노래를 사실 제가 많이 안 불렀었는데 오늘은 꼭 갖고 오고 싶었던 이유는 이 노래는 가사말이 되게 예쁜 곡이에요. 너한테 항상 나는 고마운 사람이고 뭐 꼭 사랑의 그런 뜨거움이 아니어도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 고마운 마음을 좀 담은 노래입니다. 네, 계절의 끝에서 박수를 한번 청해 드려볼까요? 혼자 깨어날 때
한참 동안을 불러보았나 봐. 아직 고개를 돌리면 날 바라보고 있을까. 숨죽여 흐르는 눈물이 아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간직하는 건 시간에 기대어 나를 달래는 일. 문득 혼자 깨어날 때 떠오른 하나의 이름. 그리움이 허전하게 나를 감싸오는 너라는 날들. 계절이 더해갈수록 더 선명한 기억 속에서 긴 시간을 내 가슴에 머물러 있던 한 사람. 여전히 난 아직 힘들어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웃으면 나의 손 꼭 잡아줘. 감사합니다. 우와. 찢었다 진짜. 저... 솔지가 아니라 솔찢이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아, 와 진짜 이게 여운이 가시질 않는데. 아, 네. 네,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원조인 곡을 불러주셨으니까 저도 저의 원조곡을 한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곡은요 지난 9월에 발매한 곡인데요. 제목은 왜 사랑은 끝이 이별인 걸까 라는 곡입니다. 가사 내용이 아마 이별 한 번쯤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만한 가사라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정말 끝인가 봐요. 그대는
채울 수 있나요? 행복했던 순간을 잊을 수 있나요? 찬란했던 순간 영원할 것 같던 그 일상도 그 순간 모든 날들도 우리 이젠 끝인 것 봐요.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지구 끝까지 우리가 아까 리허설 못 들었잖아요. 이 노래는 이거 일부러 숨겨뒀나 봐. 숨겨놨네. 바로 히든 카드였습니다. 거의 우주 끝까지 올라가는데요. 저희와 얘기를 나누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뭐 힘든 거, 뭐 좋았던 거, 뭐 어려운 거 얘기 나누면서 좀 소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나서 볼 텐데요. 사연자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앞에 여성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현재 대학생인 황다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인 씨. 저의 고민은 이제 제가 23살이다 보니까 취업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인데 이제 저랑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 재수도 하고 조금 늦은 상황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보다 더 먼저 앞서 나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안 좋은 생각인 걸 알지만 이제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같은 거에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그게 저의 고민입니다. 취업을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취업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이제 내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일 중에 하나로 중요한 거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서 친한 친구들이 어떻게 나보다 더 나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거나 할 때 나는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냥 안 해야 되는 건가? 왜 내 친구한테 이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조금은 내려놔야 편한 것 같아요. 사실 23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고 우리는 또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사실 무얼 시작해도 늦은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내가 비교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친구가 취업이 잘 됐으면 얘는 얘대로 열심히 했겠지라는 거라든가 그 친구도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었을 거니까 살면서 자격지심이라는 마음이 들 때 되게 사람이 작아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차단을 하고 나한테만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속도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 목표에 도달하는지 내가 남들보다 좀 느린지 빠른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라면 언젠가는 가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면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해요 다인씨. 나 할 얘기 있다. 나 이거 좀 털어놔야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경은이라고 하고요. 경은씨. 네, 저는 따로 고민은 아니라 연애 상담을 하고 싶은데 아이쿠. 너무 좋다. 네. 제가 좀 네네네. 오랫동안 남자친구를 안 만나다가 이번에 새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오래 잘 만날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알고 계세요? 이거. 제가 이게 왜 저 그 왠지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저만 보시는 거예요? 우선 유진 씨는 네. 저요? 원래 오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노력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은 사라지더라고요. 거기서 되게 서운함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 되게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가면은 그게 다 본인 모습으로 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조금 이해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20
2년 서로 아예 다른 인생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 다름을 조금 인정을 하다 보면 많이 싸우는 빈도가 조금 줄어드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왜 오래 만나고 싶어요? 오! 우와! 왜? 왜? 오 생각지 못했어요. 전곡을 찔렀나요? 그러니까 오래 만나는 것에 뭔가 이렇게 로망이 있나요? 그래도 한 사람을 만날 때 짧게 만나는 것보다는 오래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제 모습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언니로서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연애할 때 여자들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냥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넘어갈 수도 있고 아우 쟤는 저런 애인가 보다 이해해야지 서로 맞춰가는데 나는 얘랑 좀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랑 살기 싫은데 남자가 좀 아니랬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냥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냥 연애 우리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생각하면 더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추억 여행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뭔가 그에 맞는 보답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음 무대는 존박님 네. 이죠.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브루노 메이저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잔디 위에서 저희가 공연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참 오늘 어울리겠다 싶어서 Regent's Park라는 노래 준비했어요. 와, 들려드릴게요. 진짜?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에 두고 맴돌기만 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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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a bit over you. 계절 틈에 잠시 피는 낯선 꽃처럼 하루 틈에 걸려있는 새벽 별처럼 이 모든 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말겠지.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고 내가 아무 일 없는 듯이 웃게 되면 너의 이름 한 번쯤 부르는 게 지금처럼 아프지 않을 거야. 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A bit over you 마지막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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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두 분은 오늘 이렇게 순천향대학교에서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네,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또 제가 노래 부를 때는 떨려서 불렀는데 또 들을 때는 팬의 입장에서 듣다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되게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시간이 진짜 금방 갔어요. 이렇게 빨리 끝마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아쉬운 게 큰 만큼 또 한 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맞아요. 또 한 번 네, 또 한 번 뵀으면 좋겠고요. 뭐 저도 사실 아까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께 휴식도 드리고 힐링을 드리고 싶다 했는데 제가 더 좋은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 잘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네,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이렇게 세 분과 좋은 세션 분들과 좋은 음악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항상 행복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희재 불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싸게 했죠.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오고 또 갔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 내게 불어오는 그대 향기 예쁜 두 눈도 웃음소리도 모두 다 내 것이었죠.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나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대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마음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대 보낸 적 없죠. 여전히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나 정말로 울면 내가 그대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마음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대 보낸 적 없죠. 기다림으로 다시 시작일 테니 사랑했는지 얼마나 떠울었는지 그대여 한순간조차 잊지 마.